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한 1년 전인가요? 저에게 설거지 영상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미루다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설거지 하는 것을 그냥 짬짬이 찍은 것을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불려야 돼요. 양이 적을 때는 세제를 거품을 내서 한 번에 다 씻습니다. 양이 많을 때는요, 몇 번 펌프합니다. 이게 이제 세제 물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쳐서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돼지 기름 묻었던 거는 화장지 같은 걸 한번 싹 문질러서 대충 이렇게 굳어있는 기름은 조금 제거했습니다. 문지르시면 다른 곳에 기름이 묻지도 않고 잘 씻어집니다. 이렇게 큰 거부터 이렇게 문질러 놓고요. 그리고 잘 깨지는 것부터 골라내야 돼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물에 안 담그는 게 좋아요. 물에 담궈 놓으시면 이 패킹 사이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크게 많이 안 더러우면 이렇게 바로 금방 헹궈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패킹 속에 물이 스며들면 빨리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한 번씩 가끔 물기가 들어가서 약간 좀 지저분한 때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떼서 이걸 씻으시면 돼요. 물기가 다 말랐으면 오늘은요, 설거지가 좀 간단하기도 하고요,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음식 설거지입니다. 맑은 물에요, 이렇게 맹물로 한 번씩 이렇게 밀리지 말고요.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있을 때 음식 하는 중간에도 그릇이 나오면 한 개씩 씻어버립니다. 저는 굳이 세제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기름이 묻지 않은 거면 세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헹굽니다. 그냥 음식이 다 끝났을 때 설거지가 별로 안 모이게 하는 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거 헹구실 때는 또 수세미로 같이 이렇게 헹구시면 세제가 더 빨리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물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헹구고 물 잠그고 한 개 헹구고 물 잠그고 이게 습관이 됐거든요. 씻을 양이 많을 때는요, 따뜻한 물을 조금만 타서 기름기 많을 때는 더 뜨겁게 하셔도 돼요. 제가 설거지 할 때 쓰는 베이킹소다거든요. 소다를 조금만 넣습니다. 기름이 많을 땐 더 넣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제도 덜 들어가고 저는 컵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컵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손이 잘 안 들어가는 거는 씻기가 불편해서 좀 잘 안 사는데요. 병은 제가 만들어 둔 요거 있잖아요. 흔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수세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씻어주거든요. 손가락만 놓고 이렇게 돌려도 세제 물은 가축을 한번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물을 켰다 껐다 하면 이 수도가 빨리 고장이 나지 않을까 하겠지만 한 번도 고장 안 났었고요. 이렇게 씻어가면서 이렇게 헹구시면 몇 번 안 헹궈도요, 깨끗해져요. 제가 손이 빨라서 이게 몇 번 돌리는 거 안 보일지 모르지만 천천히 하면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문지르고요, 또 돌려서 이렇게 안에 한 두 번 돌리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헹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요 깨끗하게 헹궈집니다. 이걸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문대서 그냥 씁니다. 이거는 금방 쓴 후라이팬인데요, 이거 일일이 매번 물에 안 씻으셔도 돼요. 양념 묻었을 때만 씻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만 놓으시면 또 금방 다시 쓰시면 돼요. 찬물을 붓고 이렇게 불을 켜고요, 물을 끓이시면 됩니다. 가탄산소다나 아니면 구연산을 이렇게 넣으면요, 이게 부글부글 끓을 때 이렇게 가스가 몸에 안 좋다 하니까 이렇게 뚜껑을 바로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바로 불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는데요, 탔는 강도에 따라서 뭐 몇 시간 혹은 뭐 하루 저녁 이렇게 불리셔도 됩니다.
20분 정도 담가는데요. 아직 물이 좀 덜 식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심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뚜껑 덮어놓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걸로 세제를 이렇게 짜서요. 얼룩이 남았잖아요. 이러면 이 냄비가 좀 많이 심하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시면 돼요. 반짝하게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냄비 바닥 같은 거는요, 뜨거울 때 세제로 있죠, 이렇게 닦으시면 잘 닦여요. 이렇게 뜨거울 때 닦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뜨거운 물 틀어놓고 이렇게 문질르시면 잘 벗겨지거든요. 냄비가 타다가 이쪽에까지 옆에까지 색이 갔거든요. 강택제를 발라서 기스 안 내고 깨끗하게 닦아내시려면 이런 강택제 바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도 이거는 이렇게 집니다. 한 병 가지고 지금 7, 8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 아주 무시하고 쓰고 있습니다. 두꺼운 냄비는 사실은 타도 원상 회복이 잘 돼요. 얇은 냄비, 알루미늄 냄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너무 심하게 타면 원상 회복이 참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수저로 긁어내고 아주 난리를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상에서 탔는 게 좀 잘 진다 싶으면 두껍고 좋은 냄비로 태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겁게 지금 달궈와서 김이 좀 나나? 힘이 좀 나거든요. 지금 이거는 뜨거운 상태에서 전면을 씻는 게 좋아요. 뜨거울 때 묻어야지. 프라이팬 지금 조금 불이 달궈왔거든요. 물 넣으면은 이 정도로 달궈졌거든요. 오래된 거는 잘 안 지워져요. 이 철수세미로 묻대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하고요. 제가 안에 코팅 부분에는 손 안 대고요. 테두리만 이렇게 닦습니다. 네, 테두리하고 여기만 닦아놓으면 프라이팬은 항상 깨끗해 보여요.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씻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켜서 달구어서 닦아놨습니다. 장갑은 싱크대, 이거 더러운 거 만질 때는. 이거는 설거지용이고, 이거는 청소용입니다. 청소용으로 바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세미는 설거지에서 수세미는 이제 치우고요. 제가 쓰는 청소용이 따로 나옵니다. 이거 더러운 거 씻을 때만 쓰는 청소용이거든요. 이거를 이런 물에 한번 이렇게 헹군 다음에요. 닦아냅니다. 요거까지요. 닦아놓고 안에도 이렇게 닦아놔요. 닦아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심하게 더러울 때는 제가 라프에 담가서 이렇게 이걸 물때를 다 뺍니다. 빼고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를 뿌려가지고요. 여기다 문지르시면. 그리고 다 헹궈낸 다음에요. 마지막에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요런데 실리콘 요런데 있죠? 요런데가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빈 스프레이통을 버리지 않고요. 락스를 요렇게 원액을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한 번 딱 쓰고 버리고요. 이건 통은 다시 씻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음새 요런 틈새 부분 있죠? 락스 원액을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이게 완전 100% 원액이 아니고 요 자체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뿌리기 때문에 아마 1대1로 섞이는 거랑 같은 효과일 겁니다. 구석구석 막 씻어버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냄새 좀 나면 싱크대 물 내려가는 거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남은 원액은요, 여기다가 고여있는 곳에다 부어놓으면 그 안에 잠겨있는 부분이죠. 플라스틱 부분이 깨끗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이라도 놔뒀다가 이렇게 닦아내시면 그게 곰팡이 안 생기는데요. 아주 지독한 곰팡이가 생긴 경우 있죠. 이 원액을 여기다가 붓고요. 여기 남은 거는 여기다 이렇게 부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워놓고 씻어놔야 돼요. 꼭 헹궈 놓으시기 바랍니다. 휴지를 싸서 휴지를 락스 담갔다가요.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는 하룻밤도 놔두고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 자동으로 마를 때까지 놔둬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아주 지독한 그 웬만한 곰팡이는 다 지워지는데 실리콘 안 속에서 깊이 스며 있는 그 곰팡이까지는 못 하는데요. 그냥 웬만하게 독하게 있는 거는 다 해요. 저도 이것저것 세제 다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 있는 방법. 세면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곰팡이 낌새만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 생각날 때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눈에 보였다, 생각났다, 그럼 오늘 귀찮아도 오늘 그걸 발라놓고 잡니다. 근데 한번 균이 자리 잡으면 그 부분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싱크대에 제가 지금 8년째 썼는데 저는 곰팡이는 없이 쓰거든요. 락스 소독이 바로 염소 소독이거든요. 이 염소 소독을 제가 원액을 이렇게 좀 뿌려서 사용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곰팡이 같은 거 쓸었을 때 좀 안 지워질 때 그게 좀 아주 금방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했고요. 평상시에는 락스를 그렇게 많이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 염소 소독은 평상시에는 뭐 과일 야채도 이 염소 소독 가능하고요. 행주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에 바이러스나 모든 세균은 이걸로 다 소독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 이런 거 특히는 가위 이런 데 좀 이렇게 세균이 많거든요. 그리고 팔 같은 거, 집게 같은 거, 그런 거 소독하실 때는요, 물을요 한 5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많이 넣으면은 이 뚜껑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물 2리터에 뚜껑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요 물을 많이 쓸 거 아니거든요. 한 500ml 쓸 거기 때문에 락스를요 너무 많아. 진짜 반에 반만 쓰셔야 돼요. 진짜 있죠? 조금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조금만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진짜 몇 방울만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 500ml를 부어서요 이렇게 한 5분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뿌려놔요. 이게 좀 이거 잠시 한 10분만 놔두면은 마지막에는요 물기를 싹 닦아야지 얼룩이 안 잡혀. 요거는 키친 타월에 조금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요 이게 바삭말라에 부딪혔거든요. 기름때나 이런 게 끼어서 새까맣게 좀 잘 안 지는 경우에 물을 끓인 다음에 이제 가탄산 소다거든요. 이렇게 요거 아이스크림 스푼으로요 한 두 스푼 넣고 담가 놓습니다. 아주 푹 안 잠겨도 돼요. 뭐 테두리 부분만 잠길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날 잡았습니다. 얘도 삶아주고 스팸 같은 거 삶아주면 이게 굉장히 찌든 때가 쏙 가거든요. 얘도 이제 한꺼번에 이런 날은 날 잡아서 한꺼번에 다 삶아줄 겁니다. 불려준 다음에요. 이거 칫솔로 이렇게 긁어내면 벌써 긁히 나오네요. 금방 했는데도 뭐 1분도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묻어 나오죠. 근데 되게 심할 때는요 몇 번 해야 돼요. 장갑 끼고 항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든 할 때마다 안 다치는 게 최고예요. 요것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삶아주면 돼요. 이렇게 더 담가 놓고 얘는 또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문대 씻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문질러줘야지 기름때가 이렇게 집니다. 깨끗해 보이죠? 새 것 같거든요. 이것도 가지고 가서 싱크대 가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왔거든요. 끓는 물에 한 15분 담갔다가 오목꽂이 이런 걸로요 이렇게 쑤셔가지고 다 긁어낸 다음에요 또 요 파란 수세미 있죠 요걸로 이렇게 밀어여가지고 이렇게 닦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해졌거든요. 비교해봐 드릴게요. 몇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찌든 때 제거해주시면 유리냄비 뚜껑은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스푼 여기 가탄산 소다입니다. 불 끄셔도 돼요. 식을 때까지 놔뒀다가 씻으시면 더 뽀얘지고요. 탁탁 털어서 이렇게 늘어놓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 행주를 이렇게 다 닦았잖아요. 빨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물에 다 두시는 게 세균 번식이 좀 안 되고 좋아요. 뭐 행주를 한꺼번에 삶는 거는 제가 주말마다 삶고요. 매일 쓴 행주는 가탄산 소다를 약간만 커피포트 뜨거운 물을 담가서 이렇게 놔두면은 한 2시간만 놔두면은 소독되거든요. 세제를 이렇게 발라서 거품을 낸 다음에요. 락스를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넣고요. 거품을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소독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물때가 끼어서 안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좀 이렇게 집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락스 냄새는 좀 나지만 이렇게 한 30분 정도 놔둡니다.
또 설거지 하는 김에 또 마무리로 이 한풍구 이거 망이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도 다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이렇게 먼저 뜨겁게 해서 이렇게 좀 부어줍니다. 씻은 지 한 달 된 망이라서 좀 많이 더럽진 않는데요. 이게 많이 더러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찌든 때 제거하는 약품 파는 거 많잖아요. PB골드라고 제가 써보니까 이게 좀 독하기는 해도 아주 찌든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냄새가 좀 독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하시면 돼요. 장갑 끼시고. 이렇게 골고루 듬뿍 발라줍니다. 뭐 랩이나 비닐 같은 거 좀 심한 곳에는 이렇게 좀 씌워서 이렇게 놔두시면 기름이 더 잘 녹습니다. 또 때가 많이 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커피포트 물 팔팔 끓였거든요. 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기름때 보여드리려고 지금 베스트에 갖다 놨거든요. 아래쪽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시면은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때가 많이 찌들면요 좀 물때주셔야 됩니다. 기름이 녹아내리면 물이 누렇게 기름때가 막 났죠. 저는 지금 한 달 만에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더러워서 이 정도 하니까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실로 짠 수세미를요. 평상시에는 이걸로 거의 막 90%는 다 씻어요. 그런데 가끔 찌든 때가 있을 때는 요 이 스텐 수세미를 쓰거든요. 초록 수세미. 근데 여기서 제일 강한 게 초록 수세미입니다. 가장 반짝거리게 닦고 스텐까지 벗겨내는 때까지 벗겨낸 아주 강한 건 이거거든요. 이걸로 닦으면 웬만한 건 다 닦이고요. 그 다음 이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긁힐 것 같은데 손목의 힘 조절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냄비는 많이 긁히지 않고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안 쓸 때는 말려두셔야 돼요. 이거를. 수세미가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늘 쓰는 거는 걸어서 이렇게 수분을 빼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더러운 곳이 있는 수세미 따로 하수구 구멍이나 아니면 이걸 씁니다. 이렇게 따로 하시고요. 두꺼운 냄비는 많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좀 얇은 냄비는 한두 번만 끓여 먹으면 색이 싹 가거든요. 이 냄비도 벌써 한 20년 정도 된 냄비고요. 제 냄비가 보통 기본은 20년 정도. 냄비 닦는 약은 이건데요. 평상시에는 이걸 뜨거운 물로 해서 닦으면은 세제 안 해도 반짝거리거든요. 가끔씩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물 이렇게 태웠건 할 때 쓸 때는요. 저는 요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한 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마릅니다. 자꾸.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물을 이렇게 좀 적셔놔야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좀 세게 묶어놔야 되고요. 왜냐면 가끔씩 쓰기 때문에 자꾸 말라서 쩍쩍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는 제일 처음에는 가장 부드러운 걸로 수세미로 이렇게 해도 강택이 나거든요. 그런데 좀 심하게 색이 갔을 때는 이렇게 커피포트 물 뜨거운 걸로 해서 냄비를 좀 데워줍니다.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냄비를 좀 데워주셔도 돼요. 약을 이렇게 발라놨다가요. 보통은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되게 심하게 색깔이 많이 갔을 때를 설명해 드릴게요. 안쪽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은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더 심할 땐 이걸 하시고. 그리고 안쪽은 이걸 하시고. 안쪽에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안 벗겨도 되니까. 어느 제품이든 괜찮습니다. 전 요거 말고 또 다른 제품도 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닦으면 아주 반짝거리고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여기 이음새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지 말고 이렇게 꽂아서 보관하시면 돼요.